네, 안녕하세요. 만두엿입니다. 오늘 노트북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HP 제품이에요. HP에서 제게 리뷰용 노트북을 대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언박싱 하기 전에 광고 먼저 보고 가실게요. HP 프로북 450G6는 인텔 최신 프로세스 그래픽카드까지 탑재한 가성비 높은 비즈니스 노트북으로서 최대한 12시간 30분까지 사용 가능한 배터리와 HP 고속 충전 기술로 30분 만에 50%까지 충전 가능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USB 피드를 지원하여 보조 배터리와 USB 타입C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하며 180도까지 힌지가 펼쳐져 미팅 시보다 효과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저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노트북의 필수인 보안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어 가성비 좋은 기업용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광고 잘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HP에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광고를 제외한 리뷰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제 마음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보고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 HP에서 나온 가성비 랩탑, 업무용 랩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자, 나와 봐라. HP, 영롱한 회색 HP 보이고요. 파워 어댑터. 또 아답터. 우선 HP 자산이래요. 네, 잘 보이시죠? 자, 우선은 보면은 19V에 33A인 걸알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하긴 하다. 해당 제품이 HP에서 특수하게 빠른 충전을 적용한 제품으로 30분 만에 50%가 충전이 된대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리뷰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영롱한 자태가 보입니다. 네, HP 프로북 보이시나요? 프로북. 우선 포트 구성 간단하게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전원 포트 그리고 USB 타입C. 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출력도 되고 USB PD도 지원을 하는 제품입니다. 유선 랜, HDMI 그리고 풀사이즈 USB 2개, 이어폰 마이크 콤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같은 경우는 캔신락 있고 풀사이즈 USB 방열 9 있고 SD카드 슬롯. 뭐 있어야 되는 슬롯들은 포트들은 다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P 은색 메탈 바디는 참잘 뽑는 것 같아요. 딱 비즈니스 노트북답게 이쁘게 잘 뽑는 것 같습니다. 자, 해당 제품 15.6인치 디스플레이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키보드, 풀사이즈 키보드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탱키가 이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되게 좋아했던 HP가 되게 좋아했던 터치패드가, 또 요번에도 감촉이 좋네요.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쪽에 보안 강화를 위해서 있는 지문인식 버튼까지, 네, 필요한 것들은 싹다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요거 숫자 패드가 상하 버튼이 조금 작은 게, 이거는 뭐, 네, 어쩔 수 없이 공간 활용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네. 하판 부분에 통풍 잘 되라고 구멍 잘 뚫려 있고요. 한번 켜볼까요? 배터리 있으려나? HP 부팅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부팅은 잘 되네. 되나? 예, 부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제품은 i7 85656가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웬만한 것들은 너끈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역시 화면도 괜찮네요. 화면도 밝기도 짱짱하고, HP가 디스플레이도 잘 관리하는 그런 업체라서 충분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그러면 해당 제품 빡세게 한번 리뷰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해당 제품 혹은 영상 관련해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네,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엿이었습니다. 그럼 뿅!